살러뷰 박정희에서 제가 정말 만들고 싶은 코너가 있었는데 마련을 했어요. 네, PS I Love You 박정현에서는 숨겨진 명곡이나 아니면 그날 출연하는 사람들이 되게 소중하게 생각하는 마음속에 담아있는 그 순간의 노래여도 되고 아니면 추억의 노래여도 되고 꼭 소개하는 히든 트랙이라는 코너를 만들어봤습니다. 네, 이 시간을 통해서 매주 한 곡씩 숨겨져 있는 보석 같은 곡들을 찾아내서 여러분들에게 꼭 들려드릴 겁니다. 바로 히든 트랙을 소개할 사람은 저입니다. 오늘 제가 소개해드리고 싶은 노래는요, 영국 가수 더피라는 가수가 있는데요. 더피의 첫 번째 앨범에 수록된 노래예요. 그 앨범의 노래들 중에 제가 개인적으로 제일 좋아하는 노래예요. 너무 좋아해서 어디선가 이제 활동을 하면서 팝송 부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으면 이거를 막 준비하려고 반주까지도 막 만들어 놓고 연습해 놓고 그랬었거든요. 지금 불러드릴게요. Warwick Avenue.
but you don't love me. I want to be free. Baby, you've hurt me. You don't love me. I want to be free. Baby, you've hurt me. 감사합니다. 벌써 클로징 할 시간이 됐어요. 너무너무 긴장돼서 방송 시작하기 전에 언제 끝나지? 살짝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. 기나긴 녹화 되겠구나. 한순간이 한순간이 되게 길게 느껴지고 그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. 많이 걱정을 했어요. 근데 후다닥 지나간 것 같아요, 시간이. 벌써 첫 회 마칠 시간이 됐는데 과연 좋은 첫 회가 될지 좋은 편집에 맡길게요. 끝으로 PS I love you라는 표현이 편지에서 쓰는 표현이잖아요. 끝에서 짤막하게 첫 회, 첫 인사로 제가 직접 쓴 거 약간 짧은 편지 읽어드리면 어떨까? 그래서 그렇게 준비해왔어요. 피에스라는 표현은 라틴어의 postscriptum 이런 말의 약자예요. 우리말로는 추신이라는 말이죠. 어떤 긴 편지를 다 쓴 다음에 빠졌던 내용이 뒤늦게 생각나면 그 편지를 처음부터 쓰는 것보다 PS를 쓰고 빠진 내용을 붙이는 것이 뭐 많이 편했겠죠. 종이도 아깝고 말이죠. 오늘 저의 얘기를 고스란히 들려드리기 위해서 노래도 하고 얘기도 많이 해드렸는데 오늘 방송이 편지로 쳤을 때는 좋은 내용이었는지 궁금하네요. MC 박정현으로는 처음 인사드리지만 가수로는 이미 친숙한 저 박정현. 사랑하는 사람들이 제 곁에 있어줘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요. 우리 가족, 우리 엄마, 아빠 신나셨어요. 매일매일 이메일 하세요. 서울에 계시는 우리 고모도 축하 문자도 보내주시고 저희 친구들도 꼭 첫 녹화 때 옆에 있어줄 거라고 이 많은 사람들, 저희 스태프들 함께 오랫동안 같이 일해온 분들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들, 저희 팬 여러분들 함께 걷던 길이라고 생각해요. 저희 노래 중에서 이런 감사의 마음을 아주 잘 표현하는 노래가 있어요. 오늘의 마지막 노래로 그 노래를 불러드리겠습니다. P.S. Thank you. P.S. I love you. 박정현.